봄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 봄이 오면 새싹도 돋아나고 꽃도 피고 나무도 돋아나고 저의 식성도 쑥쑥 올라가고요. 저의 식성을 이렇게 잠재워줄 여기는 어디냐? 식성 사계절 좋지 않아요? 대정 오이시장입니다. 대정 오이시장. 오이시장 너무 사랑해요.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5일에 한 번 장이서는 대정 오이시장에 저와 함께 가보시죠. 텐션이 살아나죠. 네. 표정이 훨씬 좋아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제주도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오일시장인 대정 오일시장. 시장 구경도 좋지만 선조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금강산 도시 구경 우선 식당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대정 오일시장 자체가 좀 규모도 좀 커지고 볼거리들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와 사장님. 예. 야, 이 비주얼을 보고 지금 지나갈 수가 없어. 굉장히 저처럼 꼬마꼬마하네요. 종류가 지금 많은데 어떤 게 인기가 많나요? 예, 인기 있는 게 참치하고. 예. 땡초하고. 땡초. 예, 그 야채. 야채. 예, 이렇게 굉장히. 아, 그런데 제가 이것만 먹기에는 굉장히 몸이 좀 왜소하죠? 그냥 아홉 가지 다 주세요. 취향 따라 골라 먹는 꼬마 김밥. 한쪽에서는 부지런히 김밥을 말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맞춰볼게요. 네. 저 지금 진실의 미간 보세요. 진실의 미간. 기본 야채 김밥. 아, 틀렸는데요. 깻잎 김밥? 예, 깻잎 김밥 맞습니다. 빙고. 신났다. 그 다음은? 아, 여기 안에 너비아니가 보이네. 네, 빙고. 너비아니. 꼬마김밥이란 이름에 걸맞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저게 한 입에 들어가긴 하네요. 아, 너무 맛있다.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어. 순대도 맛있어 보인다. 아, 이렇게 좀 배 좀 채웠으니까 이렇게 좀 생선도 보고 봄나물도 좀 보고 좀 궁궐찌꺼리도 이렇게 좀 사볼까? 아. 고수포항 근처에 위치한 대정오일시장은 다른 시장들보다 수산물 코너가 특히 인기인데요. 신선한 생선들 보이시나요? 야, 옥돔. 우와. 우와, 이건 조기인가? 어, 조기야, 이거. 동태, 동태찌개. 우와. 우와, 야. 여러분. 제가 키가 한 192 정도 되는데. 우와, 엄청 커. 와. 제주 은갈치가 뭔데요? 요즘에 또 어떤 생선들이 좀 좋습니까? 아, 요새 나오는 북조기. 아, 북쪽이. 네, 북쪽이도 괜찮고. 갑오징어. 갑오징어. 네. 요즘 갑오징어 또 많이 나오더라고. 맛있죠. 네, 지금 5월까지는 철이에요. 지금. 사장님, 언제부터 이 수산물 영업을 하셨어요? 아, 저는 한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2년? 네. 얼마 안 되셨네요? 저 어머님은 한 40년 되셨는데. 역시. 어머니. 어머니에 이어서. 네. 이대째 아드님이시구나. 그렇죠. 대정 오일시장만의 좀 약간 장점이라든지 뭐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수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해요. 아. 그날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맞아요. 친절하고 사람 좋고. 사람 좋고. 사장님네처럼 이렇게 인상도 되게 좋고. 햇살이 가득한 대정 오일시장은 6.25 전쟁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대정 지역에 비행장과 육군 훈련소가 위치하다 보니 필요한 물자가 오가게 되었고 점차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시장이 형성되었는데요. 큰 규모만큼이나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 없더라고요. 군것질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야, 호떡이다. 와, 줄 서 있는 거 봐. 호떡 먹어줘야죠. 아, 오일시장에 이 호떡이나 도너츠 같은 것들은 먹어줘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금방 구워 아주 뜨겁지만 호떡은 그래야 더 맛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집만의 비법이 좀 있을까요? 있죠, 비법. 쑥입니다. 쑥! 봄이 많이 나잖아요. 어떤지 색이 쑥호떡이구나. 약간 초록색을 야, 띠던데. 그냥 일반 그냥 쑥떡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이거를 안에다가 꿀까지 넣어가지고 호떡을 만드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여긴 이미 맛집으로 소문나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장 안 군것질거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옥수수, 닭꼬치와 플라토그. 여기가 천국 같더라고요. 배를 채웠으니 다시 시장 구경에 나서야겠죠?
시장 안에서도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야, 각종 이 봄나물들도 많네. 두릅인가요? 네, 두릅입니다. 봄의 향기를 가장 먼저 느끼는 곳.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소가 너무 좋습니다. 에이. 사장님. 에이. 장사 얼마큼 하셨어요? 우리요. 한 25년. 25년. 에이. 여기는 뭐 기본 다 20년은 지나야 뭐 그냥 명함을 내미는군요. 맞아. 요새 나물 뭐가 좋을까요? 요새는 지금 저 품마늘, 마늘대, 장아찌 나물, 철. 그렇죠. 지금 일대는 딱 저거 할 시기. 아. 저 만홍지 장아찌만 있어도 밥 한 공기를 뚝딱해요. 그렇죠. 네. 만홍지라고 하는. 네. 쑥갓도 있고. 다양한 봄나물들로 입안 가득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채소 사장님들을 만나고 제가 부랴부랴 찾아간 곳이 또 있었는데요. 어딜까요? 야, 죽집. 너무 늦게 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집이군요. 이 팥 칼국수로 유명한 곳. 아,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데요, 여기. 안 가보셨어요? 네. 아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먹음직스럽죠? 아유, 너무 맛있게 드셨네요. 맛이 어떠세요, 사장? 진짜 최고예요, 정말. 와. 저도 칼국수집 하는데 네. 팥칼국수는 어머나. 한 번 먹고 나서 두 번 먹고 싶어서 다시 오는 집. 이야. 겨울철 별미. 아니죠, 대정오일시장 별미 맞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각 지역에 이게 오일 시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왜 가냐면 저는 일부러 이 음식을 먹으러 옵니다. 단팥죽도 아닌 이 그냥 구수한 팥죽. 아, 이걸 요즘에는 어디 가서 사 먹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죽집을 찾으러 오일 시장으로 옵니다. 이 꾸덕꾸덕하고 이 구수한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하다. 그릇이 엄청 작아 보여요. 좌뜸이 되고 있어요. 대접인데. 대접이에요? 앞접시 같은데. 아, 이 맛. 중간중간에 옹심이도. 얘 또 맛을 좀 봐줘, 이거. 아, 맛있겠다. 아, 이거 화려하게 반찬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 죽, 이 팥의 이 구수함을 느끼는 이 죽맛, 여러분. 시장으로 오세요. 시장으로 오시면 이런 귀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시장으로 오세요. 이대로 가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마지막 디저트까지 든든히 챙겨 먹어야죠. 마지막은 소화도 잘 되는 제주 전통 음식 빙떡입니다. 이 고소한 맛의 이 빙떡. 와, 떡이다, 떡. 와, 어휴, 빙떡. 어이,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오, 예. 빙떡이 다 있네요. 예, 야, 저같이 제주도 사람들은 빙떡을 많이 먹어봤으니까 좋은데, 예. 관광객분들이나 도민들이 좀 생소할 텐데, 이게 좀 많이 팔려요? 예, 예. 관광객들 많이 찾으세요. 아, 제가 좀 포장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 팩에 5,000원. 한 팩에 5,000원? 와, 양이 꽤 많은데요? 그럼 하나 포장해 주세요, 사장님. 예. 야, 맛있겠다. 오히려 저거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싱싱한 수산물에서부터 농산물과 생활용품 그리고 맛있는 먹을거리들까지 물건 많고 정도 많은 대정오일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손 가득입니다. 우리 상인분들이 다 나눠주셨어요. 생선도 주시고 건어물도 주시고 우와, 빵도 주시고. 와, 여러분, 이렇게 인정이 넘치고 마음이 풍부한 이런 상인분들이 계신 곳 대정오일시장으로 여러분 봄나들이 오세요.